그러면 단맛이 나와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레가노 나트는 바질을 넣어주면 제일 좋아요. 바질도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. 향도. 그렇게 향이 나잖아. 그리고 기본과는 반드시 볶을 때. 후추 안 넣으면 이제 넣으시면 좀 넣으세요. 지금은 제가 토마토 페스트 안 넣었어. 프레시 이런 걸 프레시 토마토 소스라고 그래. 프레시 그냥 토마토 조스 토마토만 해가 향을 살려 그대로 해줘. 늘 페스트 넣고 하는 거 아니고. 아 그러면 크림이 느끼하다 그러면 다 케이프를 찾아서 넣어줘. 그거는 자기가 여러분 아직 그런 자식이 없지만 어떤 맛을 내가 내줄 건가를 알고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. 무조건 재료를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요리라는 것은. 내가 주관하는, 뜻하는 음식이 뭐냐, 이거지. 거기에 맞게끔 다른 걸 다 연출시키는 거. 오늘 나비요리잖아요. 나비요리 소스를 끓 건데, 나비요리 도우가 어떤 밀가루니까 상큼하게 먹으려고 이걸 하는 거야.